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놓고 현지 언론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운전석에서 환담을 했는데 획기적인 협력으로 성공적 미래를 위한 길을 열었다. 사우디 가제트지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가 한국의 잠재력을 가장 신뢰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아라비안 뉴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찾아오는 외국 원수 저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육과 때문에 사우디 갔다가 아주 홀대 받고 나왔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시 주석이 사우디 가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 보세요. 두 나라 정상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의 표정을 보면 그냥 공식적인 의전, 그냥 오셨어요. 너 왔냐 하는 표정이에요. 아, 근데 우리 윤 대통령 보고는 뭐 아주 방글방글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왜 사우디가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 반색으로 반겼냐 하는 이유인데 제가 보기에 네 가지 이유인 거예요. 지금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 대통령이 지난번에 가는 게 아주 그냥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온 아주 반가운 손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제 붙고 있지 않습니까? 붙고 있는데 지금 사실 순위파의 중주국은 사우디고 시아파의 중주국은 이란이에요. 그리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이란이 그 이 뒤에서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어떤 무력 격돌을 놓고 지금 세계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뭐 서방 세계는 당연히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의 고통도 이해해야 된다고 이쪽 편을 들고 그랬고 또 아랍 형제 국가들은 당연히 그 예 하마스 편을 들어야죠. 같은 아랍인가. 그렇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면 뭐 순위파, 시아파 이렇게 뭐 이란하고 갈등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고 복잡하잖아요. 사우디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빈살만 왕세자로서는 이건 아주 반가운 손님이죠. 왜냐면 우리 사우디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 한국하고 산업협력을 하고 무슨 뭐 수소전지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T, 방산 이런 협력한다 그러면 사우디 국민들한테 관심을 하마스 이스라엘에서 진짜 우리 사우디 경제도 밝은 미래가 있네. 한국하고 손잡으면 우리도 맨손으로 이제 석유가 없어지더라도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는 길을 빈살만 왕세자하고 한국의 윤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고 관심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야 우리 봐라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지만 우리는 한국하고 손잡고 좀 이렇게 경제협력하고 중동에 어저 번영하는 나라를 맹길겠다고 좋은 이미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가워 죽겠고 고마워 죽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우디가 안보가 불안하죠. 지금 그 외국의 전문가들 잘못하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고 이란이 그 지지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궁극적으로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한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도 그렇지만 또 이란하고도 순위파 시아파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동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사우디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좁은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하고 맞대고 있는데 지금 하마스가 로켓포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로켓포 미사일 공격에 제일 취약한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옆에 카타르, 사우디입니다. 그냥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가 작년에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청공투 지대공 미사일 수입했잖아요. 왜냐면 당장 불안한 게 이란이 미사일 쏠 수 있으니까 이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제 안보가 불안한데 문제는 이 사우디 무기 시스템은 여태까지 주로 미국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이제 사우디 무기 수입의 78%가 Made in US, 미제고 다음에 6.4%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스페인째인데 이 무기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번 미국 무기 시스템을 쓰면 미국 무기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안보가 급하다고 중국 무기 살 수 없고 러시아 무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무기, 미국 방산 업체는 지금 우크라이나 올인해 갖고 사우디에 빠른 시일 내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로서는 빨리 특히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런데 빨리 어떤 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대공 방어 무기 시스템을 갖추는데 유일한 해결사가 K방산인 거예요. 이 입장은 폴란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천궁투 지대공 미사일이죠. 작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부터 이 수십억 불어치의 이 미사일을 도입해갖고 시스템을 갖췄고 한 발 더 나가서 아랍에미레이트 군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국군하고 합동 안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 이렇게 보니까 한국하고 방산 군사 분야의 손잡은 단순히 무기만 빨리 특히 미국 시스템 무기만 빨리 도입하는 게 아니고 70년간 이 한국군이 빡세게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어떤 지상전 같은 데는 엄청나게 훈련 노하우 어떤 전술 노하우가 발달했는데 이렇게 하면 군사력 사우디 안보 분야를 해소할 수 있다고 딱 생각하니까 사우디 안보 분야 K방산 K군사력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이게 이 제1차 중동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여러 나라부터 이 건설 수주 막 그런데 그래도 제일 공기를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킨 나라는 코리아라는 겁니다. 코리아. 1973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건설업체에 들어서 사우디에 고속도로 공사를 했는데, 공기를 잘 지키고 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면 주베일항 공사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철구조물을 맹기라고 항만건설에 철구조물을 맹기라고 바지선으로 끌고 왔잖아요.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그래갖고 공기 내어 완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놀랐죠. 야, 한국 건설업체 약속 지킨다. 그런데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한국하고 원전 4호기를 건설하겠다고 이제 MOU를 맺었을 때 사우디는 야, 아랍에미레이트 너 한국의 원전 기술 믿을 수 있어? 원전은 프랑스가 제게 최고야. 왜 한국하고 원전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네 개나 맹길라 그러고 약간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막 걱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09년에 MOU 맺었고 2년 후에 원전 1호기 착공식을 기공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2017년에 1호기를 완공을 했고 가동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세계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세계 원전 수출하면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최근에는 뭐 해외에다 원전 짓는거 10년 넘어도 완공부터 벅벅대고 그랬어요. 근데 사우디가 보니까 이게 2017년에 1호기 하고 매년 2호기 3호기 팍팍팍 완공하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대만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야 좀 더 줘달라고 2기 5호기 6호기를 더 짓는 거를 지금 한국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게 한국하고 손잡으면은 사우디 빈살만 황태자 3대 고민을 그냥 K 해결사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빈살만 왕세자한테는 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사우디 국민들한테 큰 희망 미래의 큰 빅 픽처를 보여줬거든요. 비전 2030 2030년까지 지금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 경제를 신산업, 그러니까 뭐 IT 산업, 무슨 뭐 지식 산업, 뭐 친환경 산업의 경제 구조로 바꾸겠다. 두 번째, 사우디의 어떤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사우디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30대랍니다. 특히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정치적인 그 지지 기반이 신세대예요. 젊은 세대예요. 세 번째, 지금 같이 안보 불안인데 이 세 가지를 완사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그 코리아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한 게 뭐 수소 경제. 또 우리 수소 경제 하면 또 우리 현대 수소차, 전기차 뭐 우리 잘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점유율 이 테슬라 다음으로 한국 K전기차, 지식산업, 뭐 IT, 근데 거기다 스마트팜까지 막 우리나라가 또 스마트 팜이 발달했어요. 뭐 이런 거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옴 시티 그 빈살만 왕세가 쭉 맹길라는데 이것도 스마트 시티 건설 하여튼 스마트 IT 하면 또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떨리고 일본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있다가 일본 방문을 취소해갖고 국제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일본이 산업대기고 그 선진국이니까 두 나라를 가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산업협력 파트너 손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나 일본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일본 그 방문을 취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K-POP, 우리 저 K, 뭐 아이돌들 지금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우디의 젊은 층도 열광한대요. 우리 K-POP은 뭐 좋아서 어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사우디에. 근데 자기 정치 기반인 청년들이 좋아하는 K-POP의 나라하고 짝짝꿍하고 이렇게 맞으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그 정치하는데 유리하죠. 국내 정치 기반을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가 우리 K-엔터테인먼트 언어 회사에 투자하고, 내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 K-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막 방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빈살만 왕세자는 젊은 지도자로서 사우디를 좀 이렇게 변신시키려는 의욕이 있는 지도자인데, 제2의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수상 하세요. 아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마티르 수상이 한국 경제의 발전 모델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티르 수상이 우리나라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방문해서 울산에 공장 가보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니고 어떤 개인 자격으로, 이럴 정도로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존경하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아마 이 빈살만 왕세가 중동의 제2의 마티르 수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제2의 중동 붐이 또 오지 않느냐. 사우디 다음에 이제 카타르를 가서 알사니 국왕을 만났는데, LNG선 17척을 수주했어요. 5조 원인데 이건 역대급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LNG선 수주한 것 중에 단일 계약은 최고고, HD 현대중공업이 뭐 반년치 일감을 확보했는데,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지금 협상 중인데,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LNG선 시장 점유율이 현재 74%에서 90% 이상으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선이 LNG선을 우리가 그냥 독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네, 네옴시티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가 한 5천억 불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우리 국내 업체들이 이제 막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50억불 되면은, 야, 이것도 이제 제2의 중동 건설붐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제2의 중동붐 할 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건 네옴시티잖아요. 제가 보기엔 네옴시티가 너무나 앞선 혁신적인 신도시 개념입니다. 이 도시를 뭐 수백 킬로 길게 이렇게 맹길겠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동그랗든지 네모난 건데, 이게 세계적인 어떤 건축가가 낸 아이디어라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가가 맹긴 건축물이라고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계적인 건축가는 자기의 커다란 세계적인 작품을 맹길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장 비견한 애가 우리 세종시의 정부청사 아닙니까? 저 국제공모였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저렇게 멋있게 건축을 정부청사 건물을 메이는데, 저게 용이 꼼틀거리는 모습이라고 꾸불꾸불하게 정부청사를 맹겨놨어요. 저 왼쪽 용의 머리 쪽이 총리실이고, 용의 꼬리가 문체부라고 맹길고, 옥상을 다 이 정원을 연결했고 3.5km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대의 옥상 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했는데 멋있죠. 그렇게 그 이 세종시 청사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는 큰 작품을 맹렬했지만, 제가 여기 가보니까 공무원들 이야기가 이렇게 비효율의 극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꼬물꼬물 맹겨놓으니까 문체부에서 총리실에 보고하러 가려면 저 옥상 정원으로 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3.5km 걸으려면.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다른 부처 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킹장에서 차 갖고 다른 부처 가고 하려면 3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 구불구불하게 이 건물을 열으니까 못 쓰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 공무원들이 이 못 쓰는 공간만 갖고 이 폼은 좋은데 좁은 사무실에 앉아서 쭈그리가서 근무하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좋아하다가 실용성 없는 정부 청사를 맹긴 케이스인데, 네옴시티도 저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맹기로 봐야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 K산업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